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이번 수업은 페이지 251페이지의 점의 모습이죠. 점의 태양인데, 이번 주부터는 좀 강의를 좀 길게 할까 합니다. 좀 진도가 많이 밀렸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뒤에 막 날아가서 대충대충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다섯 강씩 강의를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251페이지 보시면, 점의 모습에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나오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점유를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 뭐가 추정이 되냐면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돼. 두 번째, 선의임도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평온함도, 공연함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과실이죠. 따라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문이 나오면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추정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요네 가지 사실에 대해선 점유자가 스스로 뭐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함은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점유자는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을 좀 생각해 볼까요? 소유의 의사, 소유할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자주점유란 뭐가 말하는 거죠? 소유할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죠.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타주점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이라는 말은 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인지 모르는 게 선이겠죠. 물론 반대말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니까 악이겠죠. 그 다음에 평온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이에요. 반대말은 폭력에 의한 점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공연하다는 것은 공개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공개적. 반대말은 음비에 의한 점유, 이것도 줄임말입니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입니다. 그래서 점유는 총몇 가지,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가 되겠죠? 유과실이 되겠죠. 그럼 점유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가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점유의 종류가 아니라 점유의 모습이에요. 점유는 이런 열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안경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고요. 물론 저는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자주점이겠죠. 그 다음에 돈 주고 샀으니까 평온하고 또 공개적이니까 공연한 점이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자주점유를 보고, 타주점인데 교재 보시면 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고 넘겨 보시면 판단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과 판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판례고 판례 밑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무엇은 고려하지 않냐면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그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교재 판례 한번 볼까요? 251페이지 보시면 1번 판례는 개념이죠. 자주점유가 뭐냐?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이다. 2번을 보시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 개인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 진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주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래의 안전이죠. 만약에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말하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라면 돈 주고 산 거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겠죠. 근데 만약에 점유를 개시하게 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임대차라면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뭐가 되겠어요? 타주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요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래도 무슨 점이냐면 자주 점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그 물건을 가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소유의 의사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자주 점유를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판단하시게 되면 문제 풀때 함정에 빠지는 거죠. 소유권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사가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니까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자주점이고요. 그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점이고 같은 말인데 그 매도인이 처분권이 없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겠어요? 자주점이겠죠.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학자분들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학문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 비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논리적 모순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판례를 쫓아가야 돼요.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무효래도 자주점이고 타인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점, 매수인의 점 자주점이고,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죠? 자주점이라는 거죠.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니까 뭐죠? 악이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더 이상 자주점유일 수가 없다라고 우리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알면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가 무효예요? 자주입니다.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다면 자주점유가 아닌 거예요.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어도 무슨 점유예요? 자주인데 타인 소유물이란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하면 뭐가 되는 거죠? 자주점유가 아닌 거예요. 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무슨 점이죠? 자주점인데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닌 거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3번 해가지고 판례가 나오죠. 자, 경기를 침범했습니다. 경기를 침범했다면 그 일부가 타인 소유물이죠. 타인 소유물이어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기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했으면 그 사람이 점유는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닌 거죠. 4번, 매매가 무효래도 뭐예요? 자주점유죠. 그 다음에 5번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따로 기억할 것인데,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이라는 거죠. 명의 수탁자. 그러니까 명의 수탁자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점유는 뭐일 수 없어요? 자주점유일 수는 없고, 타주점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인데, 자, 보세요. 자, 경기를 침범했습니다. 침범된 부분은 뭐예요? 타인 소유물이죠. 그래도 원인이 매매라면 무슨 점이죠? 자주점인데, 침범한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상당히 넓어요. 그러면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일 수 없다는 판례가 6번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면적이 6번 판례입니다. 밑에 네 번째 주죠. 등기부상의 면적은 어떻게 해요?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죠. 밑에 줘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넘었으면 타인 소유물이라도 매매라면 자준데 상당히 많이 넘었으니까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자주가 아니라 타주인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줄 우측에 보시면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유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뭐로 봐야 되죠? 타주 점유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알면서 하면 뭐죠? 타주 점유인 거죠. 그 다음에 7번 판례는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에요. 일단은 무슨 점이죠? 자주 점유죠. 물론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했다면 그때는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죠. 그 다음에 8번 판례인데 이것도 이제 분묘죠. 분묘 소유자의 점유죠.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땅을 타주 점유하는 거죠. 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취득시효하려면 그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해야 되냐면 자주 점유해야 되거든요. 그죠?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건을 갖춰서 자주 점유라면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는 거죠. 소유권을. 근데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는 말은 그 사람이 20년 지나더라도 소유권을 뭐할수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또 남의 땅에다 묘를 무단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수는 없고 분묘 기재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취득할 뿐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판례 가지고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타주 점유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판례 뭐 뒤에서 볼것 같고 11번 판례 가지고 기속재산의 점유자죠. 뭐큰 의미 없어요. 그죠? 10번, 11번은 큰 의미 없어요. 그죠? 9개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다시 말하면, 요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판례는 그 내용을 뭐 하는 거죠? 이해하는 것이죠. 자, 우측에 보시면, 자주 점유가 추정된다는 말이 나오죠? 지금 열심히 말씀드린 자주 점유임은 추정되니까,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253페이지 보시면, 점유의 전환에서 1번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의 전환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임대차 계약에 기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은 이 사람의 점유는 타주 점유겠죠. 근데 만약에 소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자, 주인한테 전화해 가지고 나 이제부터 이집 내가 가질 거야라고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쫓겨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쫓겨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이 매매한 경우입니다. 자, 임차인이 몇년 동안 살다가 보증금에다가 돈을 더 붙여가지고 임대인과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뭐가 됩니까? 자주 점유가 되겠죠. 그래서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되는 예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전환이에요. 자, 이건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점유가 자주 점유였는데 이것이 타주 점유로 전환이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한 경우.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기억해가지고 경락 허가 결정이 있으면 종전 소유자는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경매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존의 소유자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니까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타주로 바뀌는 거죠. 니은번 볼까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죠. 자, 자기가 그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팔고 매매 대금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죠? 타주로 바뀌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 기억 니은 개별적인 예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2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판례 보시면 2번 판례가 나와요. 자, 지금 점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이제 네 건이 내 건이 해서 재판이 됐어요. 재판했는데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점유자에게는 뭐가 생긴 거죠?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패소 판결 시부터 자주에서 뭐로 바뀌죠? 타주로 바뀌죠. 좀 이따 계속 말씀드릴 건데 2번 보시면 2번 판례입니다.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확정됐어요. 그러면 패소했으면 이제 점유자에게 뭐가 생긴 거죠? 인도해 줄 의무가 생긴 것이니까 다시 말씀드려야겠다. 3번 판례 볼게요. 3번. 진정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거죠. 왜요?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뭐가요?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요. 자, 근데 2번은 무슨 말이냐 이거죠. 2번 판례는. 자, 요겁니다. 자주점임이 추정이 되니까 점유자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서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점유가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상한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주점임이 추정이 되니까 점유자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입증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스스로 뭐 하려고 했어요? 입증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입증에 뭐 했어요? 실패했다는 이유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의 점유는 뭐예요? 자주점인 거죠. 그래서 패소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데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진정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판례는 토지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어요. 그래도 뭐가 아니에요?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진정한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점유자를 뭐 했습니까? 패소시켰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가 아닌 사실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입증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때는 패소 판결 시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거예요. 인도 업무가 생기니까. 이해되시죠? 다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해제가 되면 뭐가 생깁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생기니까 해제 후 매수인의 점유는 뭐가 됩니까? 타주 점유로 전환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주점의 추정과 번복인데 또 나와 같은 말인 거예요. 악의 무단점인데 똑같은 걸. 무효래도 자주, 타인 소유물에도 자주, 처분권이 없더라도 자주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점유라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점유의 승계와 그 효과에 가지고 199조가 법조문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년을 점유했다. 그것을 승계받아서 을이 추가로 5년을 점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점유는 악이고 을의 점유는 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을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또 합산해가지고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악의 20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을 읽어볼게요. 자, 199조 1항입니다.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의 점유를 아울러 중하시다. 다시 말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왕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악이라면 을이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악의 20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를 기억할 것은 하단에 보시면 3해가지고 타주 점유를 상속한 상속인의 점유입니다. 뭐 타주든 악이든 뭐 뭐든 하자는 상관없어요.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자, 만약에 갑에서 을로 넘어가게 된 것이 상속이라면 상속은 민사상의 법적 지위도 승계시켜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사람은 자신만의 점유 5년만을 주장할 수는 없고요.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악이었다면 상속인 을은 악의 20년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면 자신의 5년을 주장할 수는 없고 타주 뭐합니까? 20년을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키기 때문에. 자,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앞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해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이죠. 다만 승계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고 항상 합산해서 주장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이 우측에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넘겨보시면 평원, 공연 점유와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 보시면 계속 점유와 불계속의 점유, 그 다음에 6번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 좌측에 요 다섯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다면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요거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자 있는 점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요. 기억, 타인 토지 위에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분묘 소유자죠. 이 사람의 점유는 타주 점유입니다. 2번,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죠. 요거죠. 임차인은 타주 점유지만 임대인에게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타주에서 자주로 바뀌죠. 자주입니다. 디귿번, 소유의 권원이 불명한 점유자. 자,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주 점유임을 추정받죠. 따라서 잘 모르겠으면 그 사람의 점유는 뭐인 거죠? 자주 점유인 거죠. 리얼벌, 목적물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자. 자,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 점유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타주 점유인 것은 기억 리을해가지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 나오는데 뭐 특별히 설명드린 게 없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258페이지 오시면 이제 5번에서 점유에 효력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추정적 효력이 나오죠. 1.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선의, 평원, 공연이 추정이 되고 항상 조심할 것은 무과실은 뭐 되지 않습니까?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좀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258페이지에 있는 197조 2항입니다. 2항을 보시면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시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누가요? 소유자 측에서. 근데 점유자 열심히 재판했는데, 소송이 돼서 열심히 재판했는데, 패소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패소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니까, 패소 판결 시부터 이 사람의 점유는 뭐인 거죠? 타주 점유인 거죠. 근데 솔직히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단
남의 집인지 남의 땅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소송의 패소가 되면 남의 땅인지 알게 됐으니까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시점은 패소시가 아니라 소재기시부터 악인 거예요. 이해되시나 여러분들? 두 가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점유자가 패소 판결하면 언제부터 타주점입니까? 패소 판결시부터 타주다. 언제부터 악입니까? 소재기시부터 악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 소재기시부터 악의가 된다는 것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점유의 계속 추정해가지고 198조 보시면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취득시효 때문이에요.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거든요. 그러면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입증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 양 시점을 입증하게 되면 중간은 계속된 것으로 뭐 한다는 거죠? 추정을 한다는 거죠. 조심할 것은 점유를 시작한 사람과 끝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이 계속 추정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권리의 적법 추정해가지고 200조가 나오고 설명이 나오는데 이 200조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다 좀 메모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행사하는 권리는 해서 이 권리를 동글뱅이 쳐서 소유권 이렇게 좀 소유권 이렇게 좀 적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유권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죠. 감이 오시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고요. 제가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임이 추정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요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동산에 대해서만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는 거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자,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은 소유자로 추정을 받습니다. 근데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이 되는 것은 동산에 안 한다.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이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260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제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